수능 완성 2022년 실전 모의고사 1회 37번 순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는 뭐 단서를 찾는 거라고 했다. 딱 얼핏 보니까 크게 단서가 보이는 거는 this가 보이고 그 다음에 by the same token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단서들이 보이네. 일단 주어진 문장 읽어야 되겠지? 자, 일단 읽어볼게. 일단 그들이 그들의 엄마를 떠나게 되면 그 영장류들은 have to keep on 계속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뭐에 대한 결정을 하느냐? Whether new foods, 그들이 만나는 그러한 새로운 음식이 안전한지 안한지, 그리고 worth collecting, 수집할 가치가, 모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이 계속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 밑에 있을 때는 엄마가 다 해줬는데 이제 엄마를 떠나게 되면 자신들이 해야 된다는 거다. 자, 그러면서 using themselves as guinea pigs. Guinea pigs는 밑에 나와 있지. 그 자신들을 어떤 실험 대상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is one option, 하나의 선택입니다. 자, 하지만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되는 게 한 가지 방법이지만 social primates, 사회적 영장류들은 have a better way, 더 나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Kenneth Glander는 cursory sampling, 그것을 sampl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실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샘플링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뭐 이 단락은 이제 아마 그 샘플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우리 순서 문제에서 A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A는 아니라고 치고 B 아니면 C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C를 한번 먼저 보면 by the same token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the sampler 시식자지 그 시식자가 괜찮다면 그것은 다시 나무로 들어갑니다. 며칠 지나서 그리고 약간 더 많이 먹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기다립니다. 자, 뭐 하면서 많은 복용량까지 서서히 늘리는 가운데 그러니까 점차 이제 복용량을 늘리는 가운데 이렇게 기다리게 된다는 거지. 야, 그런데 여기서 이 시식자가 다시 나무로 들어간다. 언제 뭐 시식자가 나무로 들어간 적이 있니? 그런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부터 시작한다? 바로 B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B부터.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 When howler monkeys, 그 고함 원숭이들이 새로운 서식지로 이렇게 이동할 때 그 무리의 한 구성원이 will go to a tree, 나무로 갈 것입니다. 이제 나무로 가잖아, 처음. 그리고 약간의 잎을 먹고 그리고 나서 하루를 기다립니다. 자, 만약 그 식물이 특히 강한 독소를 품고 있다면 그 시식자의 시스템, 바로 몸 시스템, 몸이겠지? 그 몸이 will try to break it down. 그것을 분해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주로 뭐 하면서 그 원숭이를 아프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왜 독성이 있으면 그 시식한 그 원숭이가 아플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그 시식자가 괜찮다면 느낀다면이 맞겠니? 아니면 위에 가서 I've seen this happen. 나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이게 맞겠니? 근데 이 A 다음 문장을 보면 사실 두 번째가 바로 A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 자,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떤 일이니? 바로 B에서 언급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니? 자, 그럼 볼까? 그 다른 멤버들, 그 무리의 다른 멤버들은 are watching,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 동물이 아프게 된다면 어떤 다른 동물도 그 나무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There's a cue, 어떤 신호가 있습니다. 주어진. 그게 바로 사회적 신호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야? 한 구성원이 먹고 이제 아프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딱 떨어지네. 그러면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그 시식자가 이제 아픈 게 아니라 괜찮다면 그 시식자는 바로 나무로 며칠 뒤에 다시 들어가고 약간 더 먹고 그리고 다시 기다린다. 자, 뭐 점점 그 복용량을 늘리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마침내 만약 그 원숭이가 건강하게 남는다면 그 구성원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괜찮다고. 그리고 그들은 그 새로운 음식을 채택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답은 1, 2, 3이 된다고. 아니 B, A, C가 된다고 하겠다. B, A, C. 뭐 그렇게 까다로운 순서는 아니었다. 일단 단서로 봤을 때 단서는 크게 나와 있는 단서는 이제 this하고 by the same token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벌써 이제 첫 번째 A는 아니라고 쳤을 때 첫 번째를 찾는 거는 어떻게 했다?
바로 C 문장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지. 그것이 다시 남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위에 주어진 문장에는 남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B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바로 이 this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왜 논리적으로 이제 원숭이가 아프고 나서 그 아픈 것을 다른 원숭이들이 지켜보게 된다. 그래서 그 남으로 가지 않는다. 논리적 연계상으로 딱 떨어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BAC. 자, 그럼 뭐 37번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